스타벅스용은 이제 스펙, 화면, 가격보다는 감성이 최우선이 돼. 거의 뭐 그 차는 페라리인데 보니까 그 낚시용 의자가 안녕하세요.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의 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지식 주제는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나에게 맞는 노트북 고르기입니다. 데스크탑에 이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노트북 뭐 사야 돼요? 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 또한 만약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이 영상의 링크를 이렇게 몸쪽 꽉찬 직구로 던져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영상을 쭉 따라오시면 나에게 맞는 노트북 꼭 찾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렛츠고. 네, 첫 번째 스텝, 나에게 필요한 노트북 타입 선정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 나는 왜? Why? 무엇을 하기 위해 사는가입니다. 노트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 울트라북, 그리고 스타벅스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게이밍 노트북은 보통 자주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서 CG 모드를 받고 고성능의 게임,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한 노트북입니다. 되게 무게를 포기하고 좋은 스펙을 얻습니다. 울트라북은 자주 위치를 옮겨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고성능 게임이 아닌 사무용, 웹서핑, 그리고 코딩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게가 가볍고 스펙이 보통 게이밍 노트북보단 떨어지죠. 스타벅스용은 이제 스펙, 화면, 가격보다는 감성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구매하는 노트북입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맥북이죠. 카페에서 자리에 딱 앉아서 맥북을 탁 열면 커피 주문하는 사람 빼곤 다 쳐다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습니다. 거의 노트북계의 오픈카. 이 뭔 개소리야. 일단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8가지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화면 크기, 뭐 무게, 램, CPU, 프리도스 등 한번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면서 고려해보도록 할게요. 게이밍 노트북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화면의 크기를 정해야 돼요. 노트북은 이 화면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 뭐 작은 건 13, 14인치부터 뭐 17인치까지 큰 게 있어요. 근데 게이밍용 노트북을 고려하신다면은 13인치를 사시는 분은 거의 없죠. 이 화면 크기는 무게에 영향을 끼치는데 게이밍용의 무게는 그렇게 중요한 옵션은 아니에요. 무게가 조금 무겁더라도 큰 스크린, 좋은 사양으로 가는 분들이 많죠. 이제 화면 크기를 고려하실 때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물론 뭐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3, 14인치는 오른쪽에 그 10키라고 하는 키패드가 없어요. 15인치부터 보통 키패드가 딸려서 같이 나오는데 숫자 키패드와 보통 그 유용한 단축키들이 될 수 있는 뭐 엔드, 홈, 페이지, 업다운, 인서트, 딜리트 같은 것이 있어서 문서 작업이나 스킬을 사용하는데도 좋죠. 그래서 만약 제가 게이밍 노트북을 산다면은 키패드가 있는 15인치부터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뭐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도 여러 창을 켜놓고 할 수 있겠죠. 화면이 크니까요. 그리고 무게를 결정해야 됩니다. 되게 노트북의 무게는 2k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이하면은 뭐 들고 다닐 수 있다. 뭐 그 위부터는 뭐 거의 무거워지죠. 이제 무게를 결정짓는 것들이 이제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같은 애들인데 크고 느린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그 무게를 감수하셔야 되고 그래픽카드도 좋으면 좋을수록 무겁죠.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보통 고사양 게임들이 뭐 요즘 뭐 20, 30기가 하기 때문에 SSD 하나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돈을 더 주고 무게를 줄이려면은 SSD의 저장 용량을 높은 걸 사면 돼요. 돈을 덜 주고 무게는 조금 늘어나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하드를 사시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라면 뭐 게이밍 노트북 많이 움직일 게 아니죠. 뭐 그러면은 뭐 하드디스크가 달린 1테라 정도 달린 노트북을 살 것 같아요. 더 좋은 SSD를 사는 돈으로 뭐 램이나 그래픽카드 혹은 CPU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램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16기가를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CPU 좋고 그래픽카드도 같이 붙어있는 무거운 노트북에 램이 8기가라고요? 거의 뭐 그 차는 페라리인데 차문 열고 안에 의자를 보니까 그 낚시용 의자가 저는 게임용이라면은 램은 16기가로 가고 이제 CPU를 고려하셔야 돼요. 인텔 기준으로 i3, i5, i7, i9 등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게이밍 노트북은 i3가 안 나오고 보통 뭐 i5, i7, i9 등이 나올 텐데 올라갈수록 비싸고 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게이밍 노트북이 그 게이밍이라는 노트북에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i7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CPU는 뭐 i5, i7 중 고민하다가 결국 i7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CPU엔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다섯 번째로 이제 프리도스냐 아니냐를 정해야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프리도스란 그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을 말해요. 여태 우리가 사용해왔었던 그 윈도우 10에 정품을 사려면은 가격이 좀 돼요. 뭐 예전에는 그 운영체제가 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노트북 가격에 운영체제 값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프리도스 모델이 나와서 운영체제 값을 빼고 좀 더 싼 가격에 노트북을 판매를 하죠. 스스로 운영체제를 설치만 할 줄 아시면은 프리도스 버전을 사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정품 윈도우 인증은 여전히 하셔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따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프리도스 버전을 사신 다음에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뭐 기대해주세요. 게임용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위에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원하는 스펙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노트북을 하면서 많이 움직일 것 같다, 많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사용할 것 같다, 게임보다는 사무용, 문서작업용, 코딩용으로 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북 계열의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게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인텔 8세대 CPU에 있는 내장형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롤 같은 거는 그냥 문제없이 돌려버리죠. 울트라북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위에 사항들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가봐요.
일단 화면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게이밍용은 화면 크기가 좋으면은 더 큰 화면에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울트라북에서의 화면 크기는 보통 화면에 몇 개를 띄우면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화면 크기를 줄이면서 무게를 좀 더 줄여가지고 휴대성을 높일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게이밍 노트북과 같이 15인치 노트북부터 키패드가 달리기 시작하죠. 게이밍용에서는 키패드는 게임에서 스킬을 얼마나 편하게 쓸 것이냐, 울트라북에서는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인서트 딜리트 같은 단축키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냐, 숫자를 얼마나 엑셀에서 많이 치느냐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13인치도 나쁘지 않고 뭐 15인치도 나쁘지 않아요. 최대한 가볍게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3인치로, 뭐 숫자 입력이 많고 화면을 여러 개 띄우면서 한다 하시는 분들은 15인치나 더 큰 인치수로 가셔도 돼요. 저는 숫자를 친다기보다는 코딩할 때 뭐 페이지 업다운 이런 걸 자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게를 조금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15인치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 울트라북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울트라북은 무게가 정말 중요하죠. 뭐 게이밍용처럼 뭐 한 곳에 있기보다 여기저기 막 들고 다니기 때문에 1g 1g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보통 1.2, 1.3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울트라북 중에서는 무거운 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무겁고 큰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와 외장 그래픽카드는 보통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제 SSD 128GB와 256, 512GB의 SSD를 골라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꽤 심해요. 128GB SSD를 쓸 때 운영체제를 깔면은 뭐 실질적으로 100GB 내외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256으로 가면은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버려요. 그리고 자금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256으로 가시는 게 맞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뭐 이별하는데 쿨한 편이다, 뭐 휴지통에 보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28GB를 가셔도 돼요. 뭐 저라면은 그 울트라북의 무거운 프로그램과 용량이 큰 게임은 안 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외장 하드나 외장 SSD나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의 G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용량을 많이 사놓고 큰 파일들을 다 백업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울트라북에는 그 확장 SSD 슬롯이 있어가지고 128 갖다가 모자라면은 센터 방문해서 256으로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128로 가도록 할게요. 램은 무조건 16GB가 좋지만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지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8GB도 나쁘지 않아요. 느리지 않습니다. 프리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긴 10만원 20만원을 램에 쓰냐 CPU에 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라면 그 CPU 쪽에 쓰고 램을 8GB로 할 것 같아요. 물론 램도 확장이 가능해요. 뭐 느리다 싶으면 뭐 센터 방문하셔가지고 램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게임 노트북은 i5냐 i7이냐 고민하셔야 되는데 울트라북은 i3부터 i7까지 목적에 맞게 구매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도스로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CPU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순수한 문서 작업이라면 i3, 뭐 그보다 더 무거운 걸 하실 거면 i5, i7도 좋아요. 이건 뭐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진짜 결정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램이나 SSD는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만 CPU는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노트북 살 때 i3로 샀습니다. 그 이유는 그 팀뷰어 같은 요즘 원격 데스크탑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밖에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때는 제 집에 있는 성능이 좋은 데스크탑에 원격 접속을 하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좋은 CPU나 램을 안 골랐어요. 하지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CPU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i5 추천드려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성용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뭐 다 필요 있나요? 카페에 있으면 외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트북이 뭐 바이러스가 걸려있든 뭐 안에 벽돌이 들어있든 외관이 이뻐야 돼요. 스킨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맥북 그 가운데 그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그 사과 모양 쪽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감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맥에 대해 잠깐 알아볼게요. 물론 저는 사용해본 적은 없어요. 맥은 우리가 여태껏 사용해왔던 윈도우와는 전혀 다른 맥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이런 것도 없어요. 단축키들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감성만 보고 사시기에는 많이 낯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맥북 쓰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이 맥에 적응되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맥이 더 편하고 운영체제가 똑똑하고 바이러스도 잘 안 걸리고 등. 또 저 때는 뭐 요즘에는 많이겠지만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맥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맥을 많이 샀습니다. 물론 뭐 제 친구 중 몇 명은 뭐 맥북에 윈도우를 설치하죠. 사용해요. 그 미팅 시작할 때마다 재부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윈도우 쓰는 친구들한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윈도우에서 뭐 시스템 종료 어떻게 해? 아 이렇게 해. 물론 뭐 맥북도 울트라북과 비슷한 맥북, 맥북 에어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맥북 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맥북 프로는 바로 가격이 300만원대로 뛰어버리죠. 이제 스펙들을 같이 생각해봤으니까 그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돼요. 안에 들어간 스펙은 똑같지만 제조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죠. 저희가 아까 같이 얘기해봤던 노트북 중에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아까 스펙은 여기 있고요. 바로 다나와에 들어가죠. 바로 네이버에 들어와서 다나와를 쳐볼게요. 들어가서 노트북 탭에 한번 가볼게요. 노트북 탭에 가서 아까 저희가 같이 얘기해봤던 것들을 한 체크해볼게요. 저희는 i7을 일단 여기 사볼게요. i7 그리고 저는 15인치 메모리는 16기가로 살게요. 그리고 SSD는 256 정도를 볼게요. 요즘 게임 용량들이 뭐 고사양해서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SSD를 작게 하고 하드디스크를 큰 걸로 한번 가볼게요. 운영체제는 미 포함합니다. 그 밑에 노트북들이 쫙 나오는데 스펙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그래픽카드를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SSD 제한을 해제해야 될게요. SSD를 체크하니까 몇 개 안 나오네요. 뭐 필터가 지금 잘못돼 있나봐요. 그럼 SSD를 해제하고 물건들을 볼게요. 저는 SSD는 한256 정도에 하드는 1테라 정도를 볼게요.
게이밍용 노트북은 그래픽 카드에 따라 가격이 많이 바뀌는 것 같네요. 여기 금은 요청할게요. 저는 1060 정도면은 초고사양 게임 아니면 1060이면 충분하죠. 그럼 1060 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다시 1060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까 다나와에서 본 애들 중에서 1060 애들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가격이 다 다르죠?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첫 번째 아서스 TUF 얘가 SSD 500GB에 1테라인데 144만원이에요. 밑에 나머지 애들은 256GB인데도 불구하고 180만원, 180만원 하는 것 같아요. 140만원과 180만원, 이 40만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CPU도 i7-8750H 똑같고 그래픽카드도 1060이죠? 화면 인치수 똑같아요. 램은 다 저희가 아까 선택한 16GB 똑같아요. 뭐가 다른 거지? 별로 크게 다른 것 같지, 제가 잠깐 봐서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잠깐 봐서는 만약 이렇게 있다면 저는 제 친구한테 이번 순위가 2위인 아서스 TUF를 권해줄 것 같아요. SSD도 제일 크고 그래픽카드도 똑같고 CPU도 똑같습니다. 얘네가 비싼 이유는 제가 잠깐 봐서는 찾지 못하겠어요. 아마 뭐 좋은 게 있겠죠. 구성 상품 변경도 가능하니 SSD를 줄이고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모델을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싼 가격을 찾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이름을 복사해서 네이버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모델을 선정했으니 이제 이 똑같은 모델에 더 싼 가격이 있나 찾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똑같은 제품에 더 싼 가격이 있나 찾아야 돼요. 이거를 아까 저희가 140만원으로 봤는데 똑같은 매물인데 더 110만원짜리가 있네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서는 SSD가 128GB네요. 아까 500GB짜리 SSD는 140만원 정도를 했었고 128GB짜리 SSD가 껴져 있는 거는 120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아마 128GB겠죠? 막상 들어와서 아까 저희가 봤던 16GB와 256GB SSD를 하면 150만원이 돼버리죠? 여기는 그러면 탈락이에요. 이렇게 비교해 보신 다음에 나한테 제일 맞는 하드, 테라 추가, OS 없음, SSD 256 하면은 150만원이요? 여기도 비싼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제일... 여기도 설마... 저희는 아까 다나와에서 제일 싼 곳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선택이 있네요. 여기는 SSD가 512GB에 1TB 메모리 16GB 맞고요. 148만원 여기가 제일 싼 거 같네요. 재고 있답니다. SSD 500GB에 메모리 16GB 144만원. 와, 이거 진짜 싸네요. 이렇게 이제 모델을 선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같은 모델에 대하여 더 싸게 파는 홈페이지를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노트북 사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떤 걸 살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하나하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따져보고 스펙을 선정할 수 있었고 이제 모델을 고르고 그 모델에 대해서 제일 싼 판매처를 찾는 작업까지. 요즘 뭐 11월이니까 뭐 블랙프라이데이니 뭐니 해서 싸게 파는 것도 분명히 많을 거니까 분명히 싼 매물, 좋은 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건희의 고지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